군 왜 했어? 그때 제가 지금 한 3년, 2년 전쯤부터 계속 아프고, 병도 생기고, 뭐 정신적으로 문제도 갑자기 생기고,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계속 아프고 뭐 집에서 있다가, 신병이래? 아니요, 이제 그 궁금해서 그런 게 이제 알고 싶어서 제가 이제 울산까지 어떻게 이제 찾아갔는데, 원래는 이런 데를 안 다니는데 처음으로 제가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뭐지, 신병 이런 건 아닌데 뭐 그런 게 줄이 세가지고 구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막 여기저기 빚내고 이래서 구술 했어요. 했는데 하고 나서도 그 뭐지, 별로, 제가 원래 이거 신청하고 당첨이 안된줄 알고 뭐 여기 이제 유튜브 이런 거 제가 검색한 게 아니라 그 알고리즘으로 제가 타로점 이런 거 보는 거, 뭐 운세 이런 걸 보는데 떠가지고 그거 이제 보고 찾아갔다가 바로 하라 그래서 했는데, 하고 나서도 더안 편하고 지금 집이 너무 시끄럽고 이래서. 아, 그 봐봐.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 같은데, 네. 지금 일단 무당인 내가 땀이 너무 많이 나고, 네. 심장이 떨리고, 안면도 계속 떨리고, 손도 떨리거든? 네. 네. 그리고 우라가, 울화라는 통이라는 말 아, 알지? 네. 굉장히 터지길 보 직전이거든? 아. 내가 너를 잡아 뜯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는 못 살지. 이렇게는 못 살잖아. 못 사는데 그냥 뭐그 그냥 뭐 바로 앉아. 네 무릎 꿇지 말고 아 바로 앉으라고. 네 무릎 꿇어야 되는 인생이 아니잖아. 아 그렇지? 편하게 좀 얘기해 보자. 네 야. 가난해. 어? 빚 많아. 인간, 쓸데 아무데도 없어. 네 새끼들 올놀이 전부 다 신가물에 줄에 다 엮여가지고 되는 노릇 없어. 집구석은 집구석대로 개 엉망진창이야. 어? 언제 넘어갔는 그 씨바 밥이 마지막인가? 마음 놓고 편하게 밥 먹은 적이 언젠가.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살아? 응? 우울증이야. 조울증이야. 얘 위에 자손 집에 있어? 네,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있어요. 도로 나가겠네. 걔는 또왜 집에 들어왔어? 잠깐 이제 밖에서 지내다가 잠깐 쉬고 싶다 해서 들어왔고, 이제 조금만 있다 다시 이제 나갈 거라고 하긴 했는데. 내보내야지. 너 죽어. 죽어 나자빠져.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애는 너랑 네. 완전 충이야. 어? 너 죽던지 얘 죽던지 둘 중에 해놔야 돼. 너 껍데기 벗겨갖고 줘버려. 어떻게 살으려고 그러냐? 어? 중간에 있는 자손은 계속 관제야. 경찰서 들락날라, 뭔 들락날라, 어? 전부 다 커가면서 그렇게 생겼어, 어? 얘는 귀가 굉장히 옅은 편이야. 사랑도 굉장히 그리워하는 편이고, 근데 자기 스스로 웬만하면 다 해나가는 스타일이야. 그런데도 굉장히 애달퍼, 어? 얘네들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와, 너하고 전졌을 때. 네가 다 져. 너 껍데기 벗겨갖고 판한 장씩 주지 그러냐, 이거 넷이? 넌 몸뚱아리만 있지 그러냐? 어? 숨이라도 붙어있으니 산다 이 말이야. 괜찮냐?
애기야, 저 휴지 좀 줘. 얘기해봐. 너 우산 어디 가갖고 못했어? 너 돈 얼마 좀 못했어? 빚 얼마 냈어? 거의 들어간 거는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었고요. 곱값으로는 900만 원 먼저 줬고, 그 뒤에 뭐 구탐에서 계속 뭐 이렇게 뭐 얼마씩 계속 내라 뭐 해라 해야 내야 된다 뭐 이게 자꾸 생겨서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했고, 그 뭐야? 그 신내림 받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제 휴대폰이 있으면 아는데. 기다려. 네. 얘 핸드폰 어딨어? 이 양반. 이거지? 네. 없어졌나 보네. 바로 말해. 아닌데. 아니에요. 이 쌤이 안 나오네. 그 제가 그 무달 때 그 네, 그분이 와서 거의 다 해주셨고. 예쁘게 생긴 애 걔 말하는 거지? 네, 경기도가 응. 계신 네, 그분 불러갖고 했고 응. 그 다음에 이 쌤이 안 나오지. 지금 그 뭐지? 신내림 하신 지는 3년 정도인데 그때 아니에요. 언제 했어? 저 9월 달인가. 9월 달에? 네. 9월 달에 한 것 같아요. 명절 전에 빨리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땅 어디였어? 그 땅도 거기 네 가서 했어요. 작두 탔어? 그날 비와서 안 타신다고 안 타셨어요. 결국에는 900만 원에 굿 타고 뒷돈까지 해가지고 돈 2,000만 원? 아니요, 다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마무리까지? 그 일단은 끝나고 저한테 이제 오거든요. 신당이? 네. 됐어. 됐고.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가난대라는 거는 있지. 네. 신의 줄이라는 거는 아니, 가난대라는 거. 그리고 인간을 잘못 만나가지고 굿도 잘못하면 뒤집어진다는 거. 안 아니면 못한 상황이 온다는 거. 너 같은 애들 너무 많거든? 많은데 내가 지금 왜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냐면 너한테 그 돈을 뜯어가지고 어? 굿을 했었어야 됐냐는 내용이거든? 네가 지금 신줄이 있다? 아니거든? 다 감겨있어. 어? 그러면서 쌤 아까 올리는 거 봤지? 올리고 내가 대신깔 갖다 놨어, 앞에다가. 근데 너를 마주 보는데 계속 어디에서 징을 올렸는지 장구를 올렸는지 어?
구슬해가지고 뒤집어졌다 그런다.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뭐라고 뭐겠어? 하지 말아야 될걸 했다는 얘기거나, 어? 처방이 잘못됐다거나, 굳이 잘못됐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마무리도 잘못됐다는 얘기겠고. 내가 웬만하면은 동정업계 있는 사람들 안 까거든? 네. 우리 동정업계라 가지고. 네네. 근데 시향놈이 XXX들이구만. 너 구태가지고 좋아졌어? 아니잖아. 네. 상황이 더 안 좋아. 네. 안 아니면 못하셨는데 내가 벌써 너 여기에 들어서지도 않는데 어? 누가 진장구 올렸냐고 막 어? 난리 났지? 이거 어떻게 다 해결할 건데? 그런 새끼들이 저 구슬해가지고 있잖아 나한테 오거든? 그러면 내가 다시 해결을 해줘야 돼. 내 직성대로 하면 너 그게 지금 사람 사는 꼴이냐고. 뭘 쫓아고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안 그래도 없는 집구석에 어? 그때는 제가 거의 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살고 싶지 않은 거는 이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살고 싶지 않은 거야. 니네 지금 가정이 인간적으로 그 때문에 더 심해지긴 했는데 그때는 제 몸이 너무 많이 이유 없이 아프니까 이제 원래는 저희 친정엄마가 이런 쪽을 하고 계시다가 뭐 이렇게 불리고 이런 건 안 하셔도 모셔놓고 내 안 하다가 모셔놓고 안 하다가 그러다가 친정 쪽에 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친정하고는 이제 안 보고 거리 두고 안 만나고 살고 원래부터 저는 이런 건 이제 안 믿고 안 했었는데 이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 이제 엄마가 자꾸 구대야 된다고 막 그러길래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안 한다 그러고 계속 안 하고 뭐 그러고 있다가 좀 날만 하면 또 어느 날 갑자기 뭐 완전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 거기 전화 좀 해보지. 근데 제가 그 구 끝나고 그 선생님이 처음부터 그 제가 이제 뭐 계약금 걸고 돈 빌려서 드리고 했을 때랑 돈을 다 드리고 난 이후에 점점 말이 자꾸 틀려지고 그 끝나고 올라오는 길에 저희 먼저 보내더라고요. 뭐 나머지는 자기네들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인사드리고 올라왔는데 올라와가지고 이제 제가 뭐 잘 도착했다 이러고 이제 뭐 문자 보내고 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바로 문자 온 게 25만 원을 붙이래요. 그래서 뭐 이제 애들 뭐 초발원하고 해야 되는데 25만 원 오늘 지금 바로 붙이고 매달 뭐 며칠 날 25만 원씩 계속 초발원해야 되면 붙여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갑자기 근데 구타로 갔을 때도 제가 그때 막 뭐에 씌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구타한다고 날 잡아놓고 그 굿당에 이제 애기 아빠랑 이제 이모랑 이렇게 해서 가는데 가갖고 하는 내내도 저는 뭐 본 적도 없고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점사 봤을 때랑은 다르게 하나도 안 맞는 것 같고 뭐 한다고 뭐 옷값하고 이런 거 많이 든다고 굿값이 비싸다 하셨는데 뭐 조상 옷하고 뭐 저희 아버지 옷하고 뭐 이렇게 다 한다고 하는데 그냥 일반 서문시장 이런 데서 파는 약간 뭐 그런 영가 태워주는 옷 막 그런 그냥 몇 벌 사놓고 화를 이렇게만 하고 그 이제 저희 이모가 원래 이런 데 막 엄마 따라도 다니고 이모가 좀 잘 아니까 이모를 데리고 갔는데 이모가 하는 얘기가 막 그렇게 옳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길래 그냥 어차피 돈 해가지고 하는 거 그냥 도움 좋은 마음으로 그냥 뭐 대접했다 생각하고 그냥 괜찮아지겠지 이러고 그때까지는 좋은 마음으로 제가 꾹꾹 누르고 올라왔는데 바로 뭐 매달 25만 원씩 내라 하고 막 돈 쪽으로 원래는 그 선생님이 여기 다큐에 나와서 뭐 자기는 뭐 그렇게 안 하고 뭐 막 이렇게 한다고 하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또 다른 거는 보지도 안 하고 그것만 진짜 보고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그 유튜브에서 그 서울 가가지고 거기에도 점사 보러 가시고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기 원래는 제가 그전에도 아플 때 엄마가 저를 데리고 막 여동생하고 대구 웬만한 데는 다 다녀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신병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었고
근데 거기 갔을 때, 뭐, 일단은 뭐, 이제, 저희 집에 엄마랑 이제, 저희 친정 언니가 뭘 이렇게, 이런 거를 하기는 하는데, 직접 본인이 뭐 내림을 받거나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제 연락을 안 해서. 이제 그런 걸 맞추시면서 이제 저한테 저 보니까 뭐 자꾸 이런 쪽에 누가 자꾸 뭐 뒤집었다 못하고 막뭐 그런 게뭐 세가지고 정리를 해서 뭐 해야지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뭐, 겨우겨우 빚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연락을 받고 그때부터 그냥 연락을 안 했어요. 그냥 우리 그냥 뭐 조상 뭐 이렇게 대접했다 생각하고, 근데 나는 더는 아닌 것 같다. 뭐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도 모르는데 내 선택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뭐 하긴 한 거니까 조상님 대접했다 생각하고 그냥 있자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증상이 또 생기고, 그리고 뭐또 빚내고 그 제가 갖고 있던 거뭐 이렇게 해야 되고 또다 내가 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 저는 이제 아픈데 일하러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애들도 못 챙기게 되고, 집은 집대로 그냥 그렇고, 뭐 애기 아빠도 애기 아빠대로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러 나가고, 그러고 이제, 아, 그냥, 거의 내려놨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안 믿고, 그냥 뭐, 다돼 있는 대로 살다가, 뭐,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22일날, 제가 무려 저부터 신청, 당첨됐다고, 원래는 안 오려고 하다가, 알았어. 그냥 그러지 마. 네 자매들이 전부 다 무당들 사기치는데 다 일조했구나. 빚더미 않고. 내가 대신 미안하다. 아니 뭐 그렇게 그렇다라고는 아직도 생각은 안 하는데요. 삶에서 뭐 돈 많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없어서 대접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냥 뭐 좋게 좋게 생각하자 이래서 이제 애기 아빠랑 그거에 대해서 뭐그 선생님을 뭐 나쁘게 뭐 이러진 않는데, 근데 뭐 뭔가가 하나라도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제 상황만 계속,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제 저만 계속 힘드니까 이제 지금은 거의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탈 때 제가 이제 원래 그 공황 뭐 우울증 그것도 왔었고, 그리고 제가 심장이 지금 안 좋아서 계속 치료도 받고 그 있고, 두 번을 했나 봐.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시술도 받고, 그리고 또뭐 얼마 전에 갑자기 이제 심장 때문에 그 약을 먹는 것 때문에 자궁에 근종이 있었는데 하혈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지금 자궁 적출 수술을 얼마 전에 또 했고, 근데 굿하고 나서 뭐막 수술도 하고 지금 또 갑상선암이라고 해서 또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수술비도 없고 이미 거의 뭐 그냥 내려놨어요. 뭐난 도저히 제 힘으로는 될 대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냥 약간 내가 동갑이거든? 아 저랑요. 네. 좀 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선생님이나 이렇게 신도사이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네. 우리 친구 할까? 어? 친구 하면 네.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좀 걷어볼게. 미안하다. 내가 괜시리 미안하고 그게 또 아는 사람인 것 같고 더 미안하다. 그러니까 막 굿도 막 한다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았어. 갈 때 주소 좀 적어주고 가. 어? 네. 그러면 내가 우리 네. 새갱이들하고 네. 우리 대주하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초하루거든? 뭐래? 내가 가서 엄마한테랑 가서 선왕이랑 좀 최성님 전에다가 좀 빌을게. 어? 오늘 여기 발걸음 잘했다고 생각하고 차비들이 온 거 여기 시주했다 생각하고 너 살리려고 왔는가 보다 나도 싶을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해갖고 우리 어? 친구 삼아 벗삼아 힘들 때 딴 데 돈 짊어지고 돈 몇만 원씩 전보로 댕기고 이러는 것도 또 하는 애 아니잖아. 됐으니까 언제든지 좋으니까 전화하고 주소 적어주고 가면 내가 2,500원도 필요 없고 250원도 필요 없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괜찮아지거든. 그때 나하고 밥 한 끼 먹게. 어? 잊어버려. 이런 데도 댕기지 말고 나하고 친구라 생각하고 송아야 하고 전화해. 알았지?